안녕하세요, 로스타크 모험가 여러분. 아델라인을 대신해 여러분들께 이번 하이퍼 익스프레스를 소개해드릴 여러분의 트로피룸 전담 집사 로신한테입니다. 아델라인 누나보다 더 잘 설명해드릴 테니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이번 하이퍼 익스프레스의 핵심 포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이퍼 익스프레스 성장 미션 구간이 아이템 레벨 1490으로 확장되어 더 다양한 모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련 지원 구간도 1460에서 1490까지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지정된 캐릭터는 아이템 레벨 1460 이후의 장비를 성장시킬 때 재련 비용 할인, 재련 성공 확률 증가 효과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부터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쿠크 세이튼, 아브레슈드, 노말 1에서 4관문에서 광기의 나팔, 몽환 횃불 아이템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한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지정했지만 다른 캐릭터로 변경하고 싶을 경우 이벤트 진행 동안 한 번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레벨 1340부터 1460 미만의 캐릭터라면 1회에 한해 언제든지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변경할 수 있지만 장비 중 어느 한 부위라도 아이템 레벨 1460에 도달해 재련 지원 효과를 받아 재련하거나 특수 재련을 진행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쿠크 세이튼과 아브렐슈드에서 추가 재료를 획득한 경우에도 캐릭터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겨울, 어려운 각인 세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인 지원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는 각인 지원 기능을 사용해 좀 더 편리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인 지원 기능은 이벤트 미션 창에 각인 지원 버튼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인 지원 만료일까지는 원하는 각인을 최대 4개까지 자유롭게 세팅하고 변경하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인 지원 기능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이퍼 익스프레스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캐릭터로 하이퍼 익스프레스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게임 우측 상단에 위치한 미니맵 좌측에 이벤트 미션 위젯을 클릭해 아이템 레벨 1340 이상, 1490 미만 캐릭터를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캐릭터를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설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먼저 하이퍼 익스프레스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점핑권을 수령해주세요. 성장시키고 싶은 신규 캐릭터의 이벤트 점핑권을 사용하고 지급된 장비를 착용하면 아이템 레벨 1340을 달성하게 되어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 이벤트 점핑권은 본인 인증이 완료된 한 개의 계정에만 수령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주세요. 하이퍼 익스프레스의 미션 수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션 내용은 우측 미니맵 좌측에 이벤트 미션 위젯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 아이템 레벨을 달성하면 다음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아이템 레벨 1490까지 성장 지원 보상, 재련 지원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만나게 될 영주님들이 벌써 기대가 되는군요. 아참! 멋지게 성장한 여러분들을 위한 빠질 수 없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퍼 익스프레스의 모든 미션을 완수하면 모험가님들을 위한 다양하고 풍성한 컴플리트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컴플리트 보상에서는 달성한 레벨에 맞는 장신구와 재련 재료를 포함해 앞으로의 모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모두 획득할 수 있으니 꼭 모든 미션을 달성하고 컴플리트 보상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각인 지원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인 지원 기능은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인 지원 기능은 하이퍼 익스프레스 미션 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4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각인을 모두 장착하고 지원 활성화 버튼을 눌러 활성화시킬 수 있답니다.
각인 지원 창은 캐릭터 정보 창, 장비 탭의 각인 지원 버튼, 캐릭터 정보 창, 각인 탭의 각인 설정 버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인 장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 익스프레스 미션 창 또는 캐릭터 정보 창을 활용해 각인 지원 창을 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원하는 각인을 클릭해 장착하거나 원하는 각인을 드래그해서 각인 슬롯에 올려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장착된 각인 변경은 원하는 각인을 각인 슬롯에 드래그해 교체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이미 장착된 각인을 장착 해제 후 새로운 각인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4개의 각인을 모두 슬롯에 채웠다면 각인 지원 활성화 버튼을 눌러 꼭 활성화시켜주세요. 장착한 각인은 모두 3레벨 각인 효과가 지원되니 하이퍼 익스프레스로 성장하는 동안 각인 지원 기능을 통해 멋진 모험을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활성화된 각인 지원 기능은 하이퍼 익스프레스 미션 종료일에 함께 종료되지만 미션 종료일까지 60일이 남지 않은 시점에 활성화한 경우에는 각인 지원 창에 표시되는 지원 만료 점검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별도로 표시되는 만료일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하이퍼 익스프레스 캐릭터를 변경한 경우에 변경 전 캐릭터와 변경 후 캐릭터가 각인 지원 기간을 함께 공유합니다. 변경을 진행한 후에는 변경된 캐릭터로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기간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하이퍼 익스프레스에 대한 설명은 충분한 것 같으니 로아의 스토리도 놓칠 수 없는 모험가님들을 위한 스토리 익스프레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메인 스토리를 즐기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 각 대륙의 스토리 퀘스트 완료 시 막힘없이 다음 대륙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재련 재료 또는 장비를 즉시 지급합니다. 모험가님의 진행 속도에 맞춰 필요한 아이템들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스토리를 막힘없이 열심히 즐기는 동시에 성장도 가능하다고 하니 스토리를 사랑하는 모험가님들이라면 꼭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니맵의 좌측에 위치한 이벤트 미션 위젯을 클릭, 신규 캐릭터 또는 아르테미스 대륙의 변방에서 퀘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캐릭터 중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 스토리 익스프레스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에서는 아르테미스 대륙부터 시작하는 각 대륙의 메인 월드 퀘스트를 완료하면 미션을 완료할 수 있으며 스토리의 진행뿐 아니라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아이템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퀘스트인 베른 남부의 밀려오는 혼돈의 물결 퀘스트까지 완료하고 나면 스토리 익스프레스에서도 컴플리트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익스프레스의 컴플리트 보상에서는 성장을 위한 아이템도 획득할 수 있지만 각종 주화, 호감도 아이템 등 모험가님들의 내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니 꼭 놓치지 말고 컴플리트 보상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익스프레스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벤트 점핑권, 하이퍼 익스프레스,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같은 캐릭터에 사용해도 되지만 각각 다른 캐릭터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 원하는 성장 루트를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선택해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출시 예정인 신규 클래스 슬레이어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슬레이어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험가님이라면 더욱 만족스러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잠깐! 점핑권, 익스프레스 캐릭터 선택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이벤트 미션 진행 기간이 추가로 넉넉하게 주어진다고 하니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드디어 아델라인이 떠넘기고 간 저의 모든 미션을 완수했네요. 지금까지 하이퍼 익스프레스, 스토리 익스프레스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해드리고 나니 트로피룸에서 저를 다시 만나실 즈음엔 아크라시아를 모두 정복한 멋진 영주님으로 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영주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가득 찬 트로피룸에서 기뻐하실 영주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